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적 에너지가 아시겠죠?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해서 내가 이 영적 에너지인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감동을 받아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감동이 있지요. 왜? 너무나 아름다운 거니까. 또 너무나 선한 거니까. 예. 네. 그렇죠? 그 아름답고 선하고 너무나 진실이니까. 야, 정말 그렇구나. 감동 안 해요? 그렇죠? 야, 정말 선하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구나. 감동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사랑이 이어야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관광을 가면 감동해야 안 해요. 와, 이제 그 감동의 순간이 그 영적 에너지, 생명 에너지라는 그 영적 에너지를 내가 받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노력할 거 하나도 없이 저절로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내 유전자는 켜지고 회복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그런 현상을 자연 치유라고 부르죠. 자연 치유.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이런 자연 치유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감동을 위하여 우리가 결국은 얼마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며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1부에서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성경으로부터 탁 봐서 야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란 거는 이런 거구나. 이럴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유전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조건적으로 배우면은 사실상 감동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일조를 잘 내면 복을 주지만 십일조를 안 내면 병도 안날 거다. 이게 조건적이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감동 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감동 없어.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없다는 것은 그런 조건적인 이해로는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내 뇌파도 안 바뀌고 생체 전자파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성경 말씀을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와 그렇구나 이런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거. 지난번에 제가 살짝 얘기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거 조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야만 내가 복을 줄 것이니 이 말로 들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자가 복을 줄 것, 에게 복을 줄 것이고 천국은 저희 것입니다. 이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 이게 무거운 뭐를 지게 된다? 짐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보니까 이야, 내 마음, 내 심령은 저런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 내 심령에는 조금도 없구나. 참으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를 깨달은 사람이 무엇을 진짜 깨달은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야, 복 받은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180도로 거꾸로예요. 그 여러분이 그 방향 전환을 팍 해서 느끼면 와 그렇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됐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제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조건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예요. 그러면 그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에는 회개라는 조건이 있다. 그럴까요? 그냥 보면 꼭 그런 것 같아. 그게 그냥 성경을 보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는 얘기입니다. 뭐로부터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죽음. 우리는 매일 죽고 있어요. 그렇죠? 매일 늙어가고 있고 죽고. 그래서 때가 되면 죽어.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 흙이 돼버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생일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야, 흙될 날이 또 1년이 가깝구나. 나는 흙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세월 가는 것이 허무하기 짝이 없고, 세월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죽는 게 뭐예요? 죽음이 1년 더 가까이 나에게 왔다. 이러면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두려워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그 카톡방,
우리 동창생들 카톡방에 하죠. 거기 보면 죽을 준비하자는 말이 많아요. 이제 우리 시대는 지나갔다든가. 예. 네. 자, 이 노년을 그렇게 희망 없이, 예. 네. 그렇게 산다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빨리 늙어요. 왜? 더 절망적이니까. 더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생명에 대하여 배워보니까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납니까? 안 납니까? 네, 다시 살아나요. 놀라워요.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네, 죽은 개구리도 살아나고 죽은 붕어도 살아나고 네. 이제는 죽은 뭐예요? 인간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의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아, 그 이란처럼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마약 사범은 체포되면 사형입니다. 네. 교수형이야. 바로 그냥 마약하다 걸리면 바로 가는데. 그래서 37살 난 어떤 젊은 남자가 체포됐어. 교수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를 하려면 24시간 후 가 돼야 된다.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 날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받으러 왔는데 이게 서류를 완전히 구비해오지 않아가지고 자꾸 늦어졌어. 그래서 가족들이 뭐 다시 동사무소에도 가야 되고 시청에도 들러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린 거야. 시신은 이제 인도 가족에게 인도한다고 이제 냉동실에서 꺼내놨는데 그러니까 시신이 어떻게 해요? 냉동실에서 나와가지고 녹았어. 그래가지고 한 8시간이나 지나가지고 드디어 서류가 다 심사가 통과되고 그래서 이제 시신 인도가 허락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비닐백 속에 시신을 넣어놨는데, 이제 가족들이,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지퍼를 이렇게 내리니까 내리고 열었더니, 네? 분명히 교수형 해서 죽은 환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자꾸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의학계도 죽어도 살아난다는 걸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 현상을 뭐라 부른다 그랬습니까? 의학계에서 네, 네, 자동 소생 현상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른 그렇게 명칭이 딱 돼 있고 여러분이 지금 구글 쳐서 들어가 보세요. 나사로 증후군 자동 소생 현상 그러면 의학계에서 현대의학계에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죽음이 100%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그러니까 방전이 다 돼가지고 배터리가 완전히 나간 죽어버린 핸드폰이 다시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를 충전해주면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그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란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란에. 온 국민이 양쪽으로 나뉘었어요. 이란 법무부에서는 사형이 실패했다. 다시 죽여야 된다. 왜? 마약사범은 사형이니까. 이 사람은 마약사범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으면 이거 죽을 때까지 사형을 해야 된다. 종교계에서도 이제 양쪽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 갈등 끝에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사형은 성공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의사가 와서 뭐라 그랬어? 사형 성공. 이 사형수는 죽었음. 그 법적. 그래서 시신 인도까지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이거 한번 죽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뭔가 하나 이 알라 신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나 가지고 아직도 마약한 일이 없다. 그래서 살려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람 아직도 살아 있어. 한국에서는 왜 이 뉴스가 그렇게 안 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 아직도 인터넷에 아주 큰 뉴스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아마 한 2년, 그 2년 전 일이에요. 얼마 오래도 안 됐습니다. 잘 살아있어. 마약도 안 하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사로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뭐요 다시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지를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암에 걸려서 설악산에 와야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정말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생명 에너지, 이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만, 회개가, 그러면 구원이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무엇에 빠져 있는 인간입니까? 죄에 빠져 있는 인간.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가는, 죽음에 빠진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맨 처음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는 그 죽는 인간이었어? 안 죽는 인간이었어? 안 죽는 게 안 죽는 인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안 죽어. 근데 왜 죽는 인간이 돼버렸어? 사단의 뱀이라 그러죠. 사단이 꼬셔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틀렸다 이거야. 뭐가 옳다? 조건적인 게 좋다.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말 잘 듣는 놈은 상 주고, 그게 옳지. 이거 뭐, 말 아무리 안 들어도 맨날 다 오냐오냐 하고, 이게 안 된다. 이러다가는 나중에 이 우주가 뭐예요? 통치불능 상태가 된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장한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 사단이 그렇게 했어,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사단 때문에 이 세상이 통치불능이 되어 있다고. 그럼 막 다 죽어가고 있어. 다 조건적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 그 죽어가고 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내야 돼. 네. 건져내야 돼. 근데 어떻게 건져내냐? 밧줄을 던져야 돼. 네. 지금 죽음의 사망의 강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의 강, 석가모니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파 세계, 그 고해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늙어서 병들어서 점점 세월이 갈수록 노화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보라 이 말. 우리는 그 죽음의 강에 빠진 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흘러가면 폭포가 나와. 폭포로 탁 떨어지면 뭐예요? 끝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죽는 순간이야. 그 죽기 전에, 예, 네. 숨지기 전에 하나님 꺼내야 돼요. 뭐를 던져서? 생명의 줄, 생명의 줄.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야. 던져. 이상구를 시켰어도 던지고. 이상구는 다행히 나이 39살 때 그 줄을 어떻게 붙잡은 사람이야. 붙잡고 보니까 뭐예요? 야,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다시 뭐예요? 예. 네.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그 이거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고 줄을 던지지만, 여러분 중에, 예. 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뭐예요? 어떤 분은 금방 잡고, 어떤 분은, 아이고, 네, 난 이거 뭐 별로, 그래서 줄 안 잡고, 그냥 폭포까지 흘러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 강물의 죽음이라는 강물에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사람마다 좀 달라. 어떤 사람은 20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뭐예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 50대야. 이런저런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았다 한 80, 90,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죽음의 강물에 빠졌어.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요거를 좀 실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팍 줄여봅시다. 줄여. 아주, 80년, 90년 짜리를 그냥 한 5분, 10분, 응?
이야기를 줄여봅시다. 자, 엄마가 4살짜리 딸을 데리고, 봄날에 벚꽃도 아름답게 피고 해서 강가에 피크닉을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엄마가 자리를 깔고, 예, 자, 이제,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동안 이 4살짜리 딸은 강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저께 비가 좀 와가지고 물살이 세니까 강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조금만 가면 이 폭포가 나오니까 물살이 휩쓸려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강가에 이제 다 가보니까, 아, 저기 이쁜 물고기가 있어. 아, 한 발짝만 들어가면 팍 잡힐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나무 밑에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뭐 준비 안 하라고 바빠. 일도 안 보고 있어.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요? 한 발을 탁 넣어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쫙 하다가 쫄딱 미끄러진 거야. 빠졌어. 이제 빠졌어. 엄마! 불렀어. 엄마가 뛰어봤어. 엄마 이 딸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말 안 듣고 물에 들어간 가도 사랑해, 안 해?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을 엄마보다 못한 분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 엄마보다도 못한 분으로 보는 사람은 그 엄마가, 그 딸이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꺼내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너 엄마 말 안 듣고 강물로 들어갔구나. 회개부터 먼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엄마라. 이거 하나님 모욕해도 이건 유분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회개를 해야 구원해 준다고 예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사람들한테 뭐 전도한다 캐스하면서 회개하시고 교회를 나오시고 그래야 구원을 하시죠. 자, 엄마는 탁 와가지고 뭐예요? 급해요, 안 급해요, 엄마는? 급해요. 엄마가 붕덩 뛰어들어가서 확 들어가죠. 잘 봤어. 여러분. 만약 아기가, 그 딸이 엄마를 조건적으로 생각했다면, 아, 자기가, 이 엄마는 내가 회개를 안 하면 절대 꺼내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 엄마에 대한 모욕이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저 회개해요. 하나님은 그런 법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엄마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무조건 하고 뛰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딸을 꺼내 가지고 나오는데 엄마도 나무 가지에 긁혀 가지고 피가 났어. 그 딸이 뭐라 그러게?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갔어. 그 엄마 뭐라 그러게? 나 다 알아. 네가 안 죽고 뭐요? 응, 폭포로 안 떨어졌기에 다행이지. 그러면 이 딸은 앞으로 엄마 말 더 잘 들을까? 더 잘 안 들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여기 보면 이제 아담과 이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얘기가 많지만, 그냥 회개냐 아니냐 여기에만 초점을 좀 맞춰서.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나무가 많아요. 각종 과일 나무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동산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식의 나무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지식의 나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악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선악과 나무가 아니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나무. 그래서 지식의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병원에 댕기면서 치료했던 것은 무슨 치료계? 지식 치료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치료. 뉴스타트에서 하는 치료는 무슨 치료예요? 생명 치료입니다.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는 지식의 나무가 있고 생명 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치료하고 해봤자 결국은 뭐예요? 면역력만 망가지고 유전자만 더 꺼지고, 예, 네. 그게 지식 치료의 결론입니다. 그러고는 병원에서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트에 오시면 이것은 우리는 더 이상 지식적으로 인간의 지식 기술로는 안 되는 거 이제 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란 것을 배우고 그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설악산에 와가지고 생명과 과일을 따먹고 계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서울에 있는 지식의 나무는 실컷 먹었으니까. 먹다가 배탈도 나고 많이 탈이 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자, 창세기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좀 간단한 얘기로 갑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한 촌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한 촌에 들어갔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입니다. 이 당시에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지금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예. 이제 예. 끝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갈 밖에 못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류의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하고 중풍병자가 이런 취급을 아주 심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자신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조건적으로 자기들 아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냥 마누라 또들이 패고 예 도박이나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가 예 비절져 가지고 예 막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문둥병에 걸렸다.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죄가 많게 안 많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같은 놈은 이렇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아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어떤 소문을 들었냐고 하면 이 예수라는 분은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은 거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문둥병은 누가 준 병인데? 하나님 준 병인데 저 예수가 하나님인 준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거야? 예수가 더 높은 거지. 왜? 하나님이 준 병을 예수가 뭐예요? 고쳐주면 하나님은 똥 되는 거지 뭐. 자,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가 문둥병을 고친다고? 그렇게 되면 문둥병자들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준 문둥병을 저 예수가 고친다면 저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동격인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면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은 저 사람을 문둥병 환자로 만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죄를 지으면 뭐예요? 그 무서운 문둥병이라는 벌을 주는 하나님이고 저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동격이라면 저분은 하나님이기는 한데 그런 문둥병 환자 같은 죄인일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죄가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인 거 같은 거야.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 죄 많으면 중풍병, 문둥병 주는 하나님이 진짜일까? 아니면 저 예수같이 죄가 많아도 저렇게 뭐요? 그 문둥병을 낫게 해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일까? 이 갈등에 사로잡힌 거야. 그래서 조건적 하나님과 뭐예요? 무조건적 하나님이 대치가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는 걸 보고 그러면 저 예수가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예수는 하나님이기는 한데 무서운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뭐를 더하시는 분이라?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 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하,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조건적 하나님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뭐예요? 저 예수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골치 아파 안 아파?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가 자꾸 살아있어 가지고 뭐예요? 자꾸 중풍병자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이러면 자기들이 뭐 되는 거예요? 똥 되는 거야. 그러니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래야 자기들이 이때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던 게 뭐예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 네. 저도 자꾸 이렇게 무조건적이 이랬어 하면, 예, 네, 위험합니다. 예. 네. 그게 지금은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왜? 지금은 세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가지고, 어떤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구 박사가 얘기하는 무조건적 사랑이 그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래가지고 조그맣게 시작된 게 뭐예요? 와, 막 유튜브에 막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이래 쌓으면, 네. 쥐도 새도. 네.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 내 자신이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 이 길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는,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뭐예요? 죽음의 길이요. 그러나 그것이 하늘에서는 영생의 길이야. 아시겠죠? 네. 네.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영생의 길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네. 영생의 길이. 자, 그래서 이 10명,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아, 저분이 문둥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자기들이 들은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긴가민가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이 문둥병 환자는 군중들에게 접근하면 안 돼요. 사람 많은데 오면은 이 오염된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해가지고 접근했다. 큰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뭐라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만나, 어떻게? 멀리 서서, 뭐, 좀 거리가 머니까 어떻게?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여러분.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는 의사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의사 노릇을 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음. 그래서 제사장이 확인을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회로부터 격리돼 버려. 그리고 격리돼서 살아오던 이 문둥병 환자가 어떤 이유로 해서 그 문둥병이 낫게 되면 아무리 이 사람이 나아도 이 사람이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뭐예요?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문둥병자 취급을 안 하고 받아주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가라,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낫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낫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냐면 그 10명 다 일로 좀 와봐. 그 앞에 이렇게 일렬로 꿇어앉아. 너희들 죄 지은 거 다 뭐예요? 회개해. 회개해야 내가 낫게 해줄 거 아니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를 요구하고 병을 고쳐주거나 구원해주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네. 놀라운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놓은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회개를 조건으로 구원해주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를 가르쳐 주려고 이런 얘기를 막 써놨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서도 뭐라 그래? 회개를 해야 된다. 참, 여러분. 철저한 세뇌, 조건적 세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부 세미나 때는 이런 거를 다 골라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확인, 재확인. 그렇구나. 역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감동. 그래서 생명의 영적 에너지를 화끈화끈하게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 맞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참 죄가 많은 그런 년 아니야. 그런 년이거든. 여자들은 막 생각을 막 나쁜 생각을 막 복잡하게 하잖아. 응? 응? 옛날에 그 애 엄마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이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지만은, 이혼을 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있는데, 여자 말을 믿지 말. 결국 자기도 당신을 많이 속이고 그랬지만, 그런데 저는 안 믿고는 못 살겠어. 맨날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또 뭐 비자금을 뭐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그렇죠.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저를 그런 면에서 저를 잘 알아요. 그런 면에서 저를 아주 좋아해요. 왜? 전혀 자기를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건 막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상구라는 남편만은 뭐예요? 자기를 믿어준다. 응?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격이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 뭐,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 응? 아니지만, 저는 그런 거 숨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뭐 쉽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믿고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본적으로. 자,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은 너희들 낫다 이 말이에요. 낫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뭐예요?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뭐 한마디도 뭐 회개하라 뭐 이런 거 없어. 그 회개는 언제 할 겁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다 뭐예요? 깨끗함을 받은 줄. 그 10명인데, 10명이 다 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자, 네. 여기 이제 10명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야.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네? 그 아시리아라는 그 대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혼혈을 시키고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피가 섞여버린.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해. 사마리아인 그러면 개 취급을 해. 상종도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뭐요?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마리아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린 진짜 더럽힌 민족이다. 이야,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어. 자기 문둥병이 나왔어. 그러면 저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준 병을 저 예수가 낫게 했으니까 저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뭐요? 사랑하는 분이란 것을 깨닫게 된 거야. 내가 무슨 어느 사람일지라도 사마리아 그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마리아인, 거기다가 문둥병자, 거기다가 죄가 많은 놈, 일지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는 자기 같은 놈을 사랑해서, 그 사마리아인인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병을 고쳐 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아시죠? 응.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뛰어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오늘 알았다. 그렇지? 사마리아인이라도, 또 뭐라도, 문둥병자라도, 그 주위 사람들이 저 친구는 사마리아인 아니야?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인을 왜 고쳐주지? 이러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구경꾼들 중에 하나. 또 어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게요?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 맞구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일지라도 사랑한다면, 그래, 내가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조건적 하나님만 배웠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은 저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가 참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게 보여. 보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할 만큼 되면 제가 감동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이야, 이런 거구나.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정말 무조건적 사랑 덩어리야.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결국 무슨 책이구나? 생명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고 싶게, 도망가 버리고 싶게. 그렇죠. 그래서 따라오라 않게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가라 해도 안 가. 아시겠죠?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심을 정말 가지게 되려면 철저히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감동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면 자연히 신앙이란 것은 생길 수밖에,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머지 아홉 명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아홉 명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다가 보니까 느낌 이상해. 그래서 옷 벗고, 소매 걷고 보니까, 아이고, 문둥병 어떻게 다 나았어. 그래서 아홉 명은 어떻게 할게? 와, 대박, 대박! 이게 무슨 마술이야? 이게 뭐야? 대박! 자기를 낙해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어. 자, 예수님, 10명 중에 9명이 그런 사람인 거를 예수님 알았게 몰랐게 알았습니다. 이상구가 예수님이었으면 그 9명 안 고쳐줘. 왜?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9명일지라도 낫게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럼. 네. 네. 문둥병 낫고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성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조사를 해보고, 충분히 거룩해졌다. 회개도 철저히 잘 했구나. 책을 아무리 들춰봐도 회개 안 한 죄가 없네. 그러면 그제서야, 회개를 다 했기 때문에, 천국 가라. 이렇게 해준다고 조건적으로 믿으면 감동이 있게 없게? 감동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감동 없어. 기쁨 없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기뻐해야 될 감동을 받아서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셔야 될 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